아, 해지프님 잘 먹겠습니다. 해지프님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족발을 잘 먹겠습니다. 야 진짜 양 지린다. 근데 막국수도 있어. 대박이다. 야 이 김치 퀄리티 봐라.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일단 콩나물. 와 족발 퀄리티 봐. 김어준님 19금인데? 요새 시청자분들이 진짜 새벽에 행복하게 먹도록 항상 배려해 주셔가지고 진짜 요새 행복해요 좀. 옆에 핸드마스터요. 핸드마스터 선수 옆에. 사이버캐 수준까지는. 저 근데 식탐이 되게 많아요. 나 계속 편의점 음식만 계속 먹었더니 요새 막 속이 계속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편의점 음식이 살이 안 찌는 것도 아니에요. 맛은 없는데 살이 쪄도 얼굴이 부어. 편의점 음식 먹으면 계속 얼굴이 부어. 여러분 막국수예요. 막국수, 보쌈, 족발 다 있습니다. 아 저 진짜 애지 팬이지만 객관적이지만 올해 우승 못해요. 아 그래? 나 진짜 야구 애지 팬이지만 객관적. 올해 애지 우승 못해요. 전 그냥 가려고만 해도 감사해요. 양 많아요. 근데 회장 쓰진 않겠다. 아 이거 회지코님께서 사주신 거예요. 고려대는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고려 대학원이야.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저 가방끈 졸라 길어요. 고려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키워파고 왜 나왔지? 나 대학원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고려대 대학원까지 나와서 키워파고 있어. 미치겠다 진짜. 족발이랑 보쌈이야. 족발 보쌈 막국수. 김치 때문에 졸라 맛있다. 진짜 맛있다. 동준이 이거 표고파는 거야. 왜 내가 동준님인가 보다. 동준에서 별명이. 야 무한에 졌어. 회장 무한먹기 졌어. 회장 무한먹기 졌어. 회장 아, 막간을 이용해서 폴로화면으로. 아 진짜 개맛있다. 막국수랑 족발이랑 보쌈이랑 같이 먹으니까요. 물론 다 먹겠지만 어차피 아까 햄버거로 배를 채울 필요가 전혀 없었어. 햄버거 배가 안 찼잖아. 진짜 와
너무 배고파서 시킨 거야. 소차 시켜달라고 그냥 죄송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엄청 많이 시켜줬대요. 다 먹을 겁니다. 다 먹어. 제가 70% 먹을 거라 걱정 안 해도 돼. 누구도 중짜가 대짜 같아. 아 이게 중짜구나. 중짜인데 진짜 대짜 같다. 와 대박이네. 아이 이거 아무 혼자 다 먹어도 벤츠님 그건 절대 아니죠. 벤츠님은 인간이 아니야. 근데 그분 원래 섹시는 건데 운동 엄청 해서 다니시다니까. 먹방하는 시간 말고 다 운동만 한다며. 아 토크? 토크 어딨어? 콜라 여기 있다. 아 이거 햄버거에 한 거다. 해지퍼님이 아 내가 맨날 해지퍼님 근데 왜 이러지 않아? 내가 맨날 펩시만 먹거든. 제가 맨날 펩시만 먹는 이유가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오래 하거든요. 그런데 코카콜라를 야 내가 살다 살다 이제 코카콜라를 먹는구나. 내가 코카콜라 절대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무슨 펩시 모델이냐고. 펩시 모델의 동물이. 펩시에 나왔다. 돈이 없어서 코카콜라를 안 먹었었어요. 돈이 더 가격이 커. 우리 그거 딱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 아, 아, 그럼 나 코스트코 가서 코카콜라 한 박스 사. 아, 저희 한번 싸. 이거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없다. 오케이. 아, 역시. 근데 확실히 다르다. 펩시랑 강도가 달라 확실히. 펩시가 단맛이 더 많고 코카콜라는 탄산이 더 많아. 응 맞아. 오 회장 이겼다. 역시 역시 내가 인정하는 소금 회장. 장갑차 내가 여러분 제가 공약했죠. 장갑차 없애는 날까지 내가 야구 동영상도 끊는다고. 장갑차 없을 때까지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장갑차 없앤 다음에 노래방 한번 가야지. 아 진짜 내 콘텐츠 있잖아 킹오브가 아니야. 지금 내 콘텐츠는 킹오브가 아니라 장갑차야. 내 컨텐츠 아니야. 장갑차 방송이야. 컨텐츠 주인공은 장갑차만이 형이지. 아니 근데 응. 요새 장갑차에 모든 걸 걸었어. 사람들도 지금 상태에선 아마 내가 소옥이랑 98 한다고 해도 그거보다 장갑차랑 2000 한다는 거에 더 관심 많을 거야 아마. 내가 장담한데 격계일 격계일 새끼들 뭐? 내가 아무리 해도 장갑차한테 못 이길 거라고. 그 말한 놈들 준비해라. 야 내가 아무리 해도 장갑차 못 이길 거라고 한 놈들. 야 니네 별풍선 충전해놔라. 뒤진다 진짜. 안 쏘기 말해봐 내가 이겼을 때. 개새끼네 진짜. 진짜 니네가 날 알아?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람보르기니 한 번도 안 받아봤잖아. 왜? 이분들 람보르기니 한 번 만져보셔야 돼. 야 내 람보르기니 콤보에 쳐맞고 울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요 격결 안 보는데 들리잖아요 자꾸. 아 근데 야
솔직히 어? 그럴 확률이 있다고 해도 말을 그따고 해? 말을 이쁘게 해야지. 아이 격결 안 봐요 진짜. 격결 안 봐요 안 봐. 그럼 봐도 돼. 내가 봐도 뭐 그렇게 심한 거는데요. 아니 심해. 격결이 대심해 진짜. 아니, 난 진짜 중국에서 이러한 일들을 보고 나서 격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 아이고 중국이랑은 아유 당연히 대륙은 대륙이랑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대륙에 비교하면 격결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 아니 진짜 격결 안 봐요. 격결 볼 시간이 없어. 근데 격결은 심각하게 볼 필요 없어. 그냥 재미로 보면 괜찮아. 그냥 재미로 봐. 나도 격결 다 들어와. 근데 난 재미로 봐. 내가 잠깐 본 적 있는데 재미로 보러 들어갔다가 개열 받아 진짜. 그냥 나 욕해봤자 얼마나 욕하겠어. 아니 뭐 나를 조롱해봤자 얼마나 조롱하겠어 하고 들어가봤는데 개빡쳐서 그날 방송하기가 싫어. 형 근데 진짜 정룡이 당한 건 다 형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형한테 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룡이 당한 거 진짜. 그래? 어 왜 도깨비스 얌전한 거 이런 거 정룡 당한 거 봐봐. 가족들이 몇 번이나 주고 한 100번 몇 천번 주는 거 같아 진짜. 가족을 위해 보여줘. 덕계는 진짜 양반이야. 내가 봤을 때는 중국이면. 아, 제가 맞아요. 내가 덕계를 나에 대한 악플을 내가 스스로 읽어주는 거 했었거든요. 아, 진짜. 혈압을 나봐. 내일 맞아. 네, 중국 애들은 근데 진짜 심해요. 우리 겹겔 여러분들은 순한 양이지. 진짜? 중국 애들에 비하면 순한 양이지. 중국에 비하면 진짜 뽀뽀뽀해. 뽀뽀뽀. 아니 내가 대는 닉네임으로 댓글 달았었잖아요. 댓글 달아봤죠 당시. 아 이응 이응 겹겔에 이응 이응으로 글 쓰는 게 꿀잼이죠. 야 여기가 팩트. 몇 개를 이응 이응으로 글 쓴 적 있다. 나 인정 인정 나. 인정. 나도 나 근데 못 썼는지 알아? 나도 써봤어. 게임에 관한 건 안 썼어. 약수역 꼭지로 분식이 어디 있나요? 거기만 봐. 딴 건 한 거 그래? 어 게임에 관한 건 난 답하기 싫어 그냥. 근데 꼭지로 분식이 어딘지 물어보니까 알려주고 싶더라고. 약수역 꼭지로 분식. 나는 이응 이응으로 어떤 글을 썼냐면 솔직히 배논 정도면 존나 잘하지 않냐? 솔직히 배논 정도면 존나 잘하지 않냐 킹오브? 예 아. 제가 쓴 거예요. 약수역 떡볶이집은 제가 쓴 거예요. 저는 게이밍에 하는 거는 아무것도 달지 않아요. 근데 복지로 분식은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X끼들이 막 아니라고 막 되게 악플 달았어. 내가 물타기 잠깐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새끼들이 막 와가지고 잘하긴 뭘 잘해 좆도 못하는 거 보시고 막 유대 배놈 방송 안 봤냐? 막 이러면서 막 죽여버려 진짜. 그 이후로 이응 이응으로도 안 써. 아 진짜 내가 형 정룡 있는 거 내가 정리해서 다 보여줄 거야. 그러면 형 그거 형 거 보면 열받지가 않을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형 그 정도. 아 진짜 지리신다 진짜. 열받아 이제. 장갑차 하여튼 나한테 걸려봐. 내가 장갑차 이제부터 나도 무한 졸라 써가지고 전훈이랑 님 무한으로 맞짱 깐다. 여기 구스맨이랑 여기 노군맨이랑 같이 밥 먹고 있어 지금. 전 노군맨? 여긴 구스맨. 내가 나한테 처음에 500 보고 이랬다가 내가 레이러 나중에 하자고 레이러 이랬더니 새벽 5시 반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굿맨 보고 이러고 있어. 굿맨 500 위한 보고. 어 굿맨 500 보고. 내 새끼야. 내가 안 받아주니까 또 내 비밀 살살 맞추면서.
중에 하나잖아. 돈이 급하거나 아니면 형을 죽이는 거야. 둘 중에 하나잖아. 둘 다죠. 둘 다야? 동네 형은 내일이에요, 내일. 아, 잠깐자. 하긴 나는 진짜 형방송을 솔직히 보면 이틀도 대논지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제린으로 무한 쓰고 계실 때 장갑차가 관전하면서 시이구 스며 따봉했답니다. 아, 진짜예요? 맞아. 이렇게 나 보여줄게요. 아니, 장갑차가? 형 방에 들어와서 따봉했대요. 도와주신 거. 진짜? 어, 그거 캡처한 거 적게로 올라왔어. 개웃기네. 이 새끼 진짜. 그거 보자. 귀엽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보고 귀엽다 이거지? 아, 6666. 그래서 근데 이러다가 나랑 장갑차랑 F 되는 거 아니야? 아, 별일이 미쳐? 아니, 어, 진짜 이러다가 대논 장갑차 VS 동네형 불바 2대2 가자. 나중에 중국 가면 나 그렇게 싸워야겠다. 나중에 중국 가면 장갑차 형 보면 오, 중매 막 이런. 장갑차랑 영혼의 크로스. 영혼의 크로스 한 다음에 역시 때를 맞춰야겠구만. 귀여우니까. 아니, 안돼요. 장갑차 딸이, 어, 물론 애초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귀여운 것 같지도 않아, 장갑차 딸. 저랑 장갑차 배농 vs 동네형 불마, 내가 보기엔 한 두 달 뒤에 그렇게 붙을 것 같아. 한중전 그러면서. 근데 우리 애들 다 끝났나? 연준이, 불마.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차는 아, 아니야, 배논이요. 아니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솔직히 전제가 있잖아. 나이차를 극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지, 이게. 어? 이게 있어야지. 나이차를 극복하려면 이게 있어야지. 내가 그게 없잖아. 그게 없잖아. 그럼 장인 오면 되는 거야? 장갑차요? 어, 장인 어른과 싶어. 장인 어른과 싶어. 하여튼 요새 장갑차를 빼고는, 아니 내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장갑차랑 황태야. 장갑차랑 황태 두 가지 빼면은 아마 오디오 부를 거야 요새 내 방송. 네. 어, 공자 아버지는 70대, 공자 엄마는 10대. 미쳤네. 진짜 미쳤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진짜로. 근데 뭔가 황태가 북어랑 비슷한 거 아닌가? 북어? 북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 비슷하지. 왜냐면 말린 거니까. 나 북어 꼭 좋아하는데. 황태는 구이를 많이 먹고, 북어는 구구를 많이 먹고. 아, 아, 황태는 구이를 많이 먹어. 황태는 많이 먹고, 북어는 구구를 많이 먹고. 올해 1년 남았으니까 정모하자. 저는 저 올해 정모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정모 열면은. 아 그냥 매드 정모. 재밌겠다. 매드 정모 하면 한데 강명이랑 이런 그냥 가. 아우 배누지터님 당연하죠. 저희 여기 있는 소주 정예들은 다 참석할 수 있는 날로 당연히 정모 잡아야죠. 그럼 매드 정보. 네, 매드 정보. 매드 정보. 모여갖고 여기 오신 분들이 막 힙합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막 강의해 줄 수 있는 막 이런 자리였습니다.
막 궁금하신 게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궁금하신 게 좀 다 알려드릴게요. 양갑자를 왜 데리고 와요? 중국 오프라인 단체전은 3월달 중국이세요. 근데 중국 오프라인 단체전 딱 3명 뽑으라 그러면은 나 못 나가겠다. 나도 못 나갈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개념이랑 알고는 싶은데 내가 전력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근데 또 가면 뭘 이렇게 연마하다 보니 연마하다 보면 아 SNK도 인정한 네 SNK의 게임 개발자들과 기획진이 저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전무님이 안 해줘가지고 정모하게 되면 장갑차한테 대기한 주고 영상 편지 부탁해보겠습니다. 헤지펀님 감사합니다. 장갑차가 나한테 그냥 군맨 넥스트 500 이양 보고 또 이러지 않을까? 장갑차 영어 잘 못하는데 저를 얼마나 빨아먹고 싶었으면 얘기도 않는 영어로 와가지고 나한테 친한 척 막 말을 걸면서 영어도 못하는 게 얼마나 네,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랬는데 웃기더라고요. 호동이라 그러는데 중국에서 방송으로 형이 생겼어. 왜?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 들었죠?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그거 아니야? 방송 때문에. 방송? 방송? 장갑차랑 대전하면서 형에 대한 그러니까 뭐 관심도가 엄청 높았어. 오히려 놀라는 건 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그래? 근데 내가 호구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 살짝 또 뭐 하나? 개 맛있다.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나갔네. 어 이거 이거. 어 불만한 TDL 하는구나. 원하면 이 보쌈이랑 족발이요. 막국수까지. 제가 지금 사실 평소대로라면 이미 끝냈는데 아까 햄버거를 이거 먹기 전에 직전에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떡담스가 오늘 페이지프님께서 감동에 정말 행복합니다. 햄버거요? 저는 라면이랑 햄버거는 다 최대 4개일 거야, 아마. 라면도 4개, 햄버거도 4개. 라면 5개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어우. 버렸어. 4개 먹고, 하나 도저히 못 먹겠어서 버렸어요. 자, K 아무 문제 잘 피하고 있어요. 야, V마 잘했어요. 밤에 친구네. 아! 야, 좋아! 픽셀렛 야, 저 세트 말도 안 돼, 진짜. 너 몇 살이야? 아! 야, 세트 진짜 말도 안 돼, 저거. 네, 에미콜리. 얼마 위기다 이거. 근데 신고 날로 잡고. 그러니까 민기 형은 무조건 여기서 기름 모아야 돼. 근데 힘들어 신고. 아이고. 이건 그냥 방송이 안 돼. 야, 불마가 유리하다. 국내 형은 내일이에요. 이번엔 불마가 유리해.
TJ의 투수예요. 이천 되게 잘해요, TJ. 양광 접었죠. 양광 저번에 썰었잖아요. 피리엘이 양광 썰으니까 양광이 투자판 변명하면서 먹튀했잖아요. 야, 큰일 났다. 오! 아, 오! 역시 셀트스다. 뱅크가 너무 셀트스다. 형 장세스 언제 연습했어? 장세스 못했는데. 또 낚시했네. 아, 형 세스트를 낚시하네. 아, 헤지폰님. 아, 먹을만 합니다. 제가 아까 햄버거 안 먹었으면 딱 좋은데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남겨놓고 내일 먹어야겠다. 아니면 집에 가져왔어. 집에 가져와야 되지. 여기 다 내가 박스 앞에서 다 포장했다고. 좋아 좋아. 야, 불만 주창 받겠다. 아이고. 김길동님 저랑 동갑이에요? 아, 결혼. 아, 저희 아버지 소원, 저의 결혼. 얼굴 못매요? 아, 끝났다. 전 둘 다 좋은데 못매요. 더 보는 건 못매요. 이게 있어. 남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얼굴을 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몸매를 본다고 한다. 맞아. 어렸을 때보다는 점점 몸을 보게 되더라고. 불마 주창 맞았다. 개 맛있게 먹었다. 이거 내가 집에 놔뒀다가 내일 또 먹어야겠다. 여기 방 나가고 와, 아까 햄버거 먹고 이것도 먹으니까 확실히 장난 아니게 든든한데? 저? 자, 헤지퍼님이야말로 진정한 굿맨이십니다. 아, 진짜.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